네, 2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ach spring in North America, 매 봄마다 어디에서? North America에서 Early morning hours, 이른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들은 are filled with, be filled with the sweet sounds of songbirds. 그 달콤한 노래소리에, songbirds의 노래소리로 가득 차 있다. 상상이 가죠. 아침에 아주 예쁜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Such as, 예를 들면 sparrows, 참새죠. And robins, 울새입니다. 울새. 이런 소리로, 이런 노래 부르는 새로 가득 차 있다. While it may seem like these birds are simply singing song. 얘는 while은 반면에 라고 해석해도 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 양구절처럼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반면에 이것이 seem like these birds, seem like that이겠죠. 왜 that으로 썼냐면 접속사 that인데 뒤에 보시면 여기가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니까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됐다고 보셔야 돼서 이것이, 그것이 굉장히 뭐뭐처럼 보일지라도 보이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these birds, 이런 새들이 are simply, 단순히 singing a song,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양보절이면 항상 그 다음 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라고 그랬죠? 얘보다는 얘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 이 다음에 나오는 거. Many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nse competition for territories. 아하, 많은 것들이 뭘까요? 요 songbirds, these birds, 이런 새들의 많은 것들은 한 복판에 있다, 한 중간에 있다. In the middle of, 뭐의 한중간에 있냐면 강렬한 경쟁, 뭐를 위한 경쟁? 영토, 영역에 대한 경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처럼 보였어요? 그냥 아름다운 노래처럼 부르고 유유자적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영토, 영역, 영역에 대한 분쟁이나 투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여기까지 보면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어떻게 투쟁하는지 이런 거에 좀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For many birds, 많은 새들에겐 이러한 투쟁은 could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Whom they mate with, 누구랑 그들이 짝지을지. 주어, 동사, 전치사, 목적어, 그죠? 전치사, 목적어. 그래서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누구랑, 의주동이네요. 참 미안해. 관계대명사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네요, 그죠? 의문사, 주어. 누구랑 짝지어야 될지, 누구랑 짝지어야 될지 궁극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그죠? 누구랑 짝지어야 될지 궁극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nd 그리고 if they ever raise a family,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네요, 그죠? decide가 동사다 보니까 얘들아 요 자체가 목적으로 명사절, 그 다음에 또 병렬이니까 얘도 명사절이니까 해석은 당연히 조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맞죠? 명사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ever 언젠가는 가족을 꾸려나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게, 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네. 그런 아주 치열한 갈등이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었네요. When the birds return from their winter feeding grounds, 그들의 겨울에 그 먹이를 주는 땅, 그죠? 겨울 동안에 먹이를 주는 땅,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근데 이거는 시간의 접속사죠? 여기에 will을 쓸 수가 없죠? will return.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The male,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the males, 수컷들은 주로 먼저 도착해, 암컷보다. 그죠? 그리고 더 나이 들고, more dominant, 지배적인. 좀 더 나이도 들고 지배적인 이 수컷들은 will reclaim,
어떻게 할 것이다. Reclaim, 다시 찾을 것이다. 되찾다란 뜻이에요. 되찾다. 다시 찾을 것이다. 뭐를? 그들의 옛날 그 영역을. 즉 나무, 관목, 심지어는 창문의 ledge라고 하면 그 window ledge라고 창문 열어보면 왜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창문 선반 이렇게 쓸까요? 창문 선반. 이런 곳조차도 얘네 지 영토인 거야. 그러니까 더 나이 들고 지배적인 애들이, 지배적인 거 알아두자. 더 나이 들고 지배적인 수컷이 되찾을 것이다. 그러면 younger male은 어떻게 돼? 막 갓 태어나서 좀 힘이 세지고 막 젊은 애들은 어떻게? Will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겠지. 동사원이요. Challenge the older ones. 더 나이 든 녀석한테 도전하겠죠. For space 공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By mimicking 모방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함으로써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Mimicking이 모방하는데 뭘 모방하냐면 노래를 모방해.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데? That older males 더 나이 든 수컷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모방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거든 하고 모방함으로써 그 공간에 대한 아까 전에 뭐야?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투쟁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도전한다는 뜻이 된 거야. 그래서 영토를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The birds that 그 새들은 무슨 새? Can sing 부를 수 있는 the loudest 가장 크고 the longest 가장 오래 부를 수 있는 새들이 주로 wind up with예요. 발음이 wind up with. 주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뭐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뭐로 끝나게 되는데 최고의 영토를 가진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주제는 뭐예요? 아, 이게 단순히 새가 아침마다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거는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영토, 영역과 짝짓기 뭐 하는 거에 대한 권력 다툼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보면은 제목이 뭘까? 제목이 뭘까? 딱 보이죠? 제목이 몇 번이에요? 3번 어때요? Singing for better home. 선생님, 집이란 말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영토예요, 영토. 그러니까 답이 3번밖에 안 되는 거죠.